이곳에서 네 쌍둥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다. 분만을 맡았던 의사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온 길. 잘 지내셨어요? 네, 어. 맨 마지막에 꺼내주신. 아, 얘가 합 네 번째. 네, 네 번째. 막내구나. 네. 어디 보자. 목이 많이 나서요, 경이. 경이가 제일 건강하게. 어, 커서. 얘도 만만치 않네. 네. 어, 안, 그 애기 아빠가 안고 있을 때랑은 전혀 다른데. 가끔, 가끔, 가끔. 네 명의 생명 덕분에 이런 소중한 인연도 생겼다. 정말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네. 네 명이면 거의 전쟁일 텐데. 저희는 항상 다 감사해요. 아, 이렇게 클 줄 어떻게 알았어? 아내가 그때 진짜 맨날 말해. 그래서 와. 엄마가 갑자기 자연분만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네.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잘 됐던 것 같아요. 날 때까지 기다려서 애들께 살 때까지 그 못 기다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근데 다행히 엄마도 뭐 애기 아빠도 네 명 다 낳을 생각이 있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얼마나 힘들어요. 말이 그렇지. 아, 너무 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빨리 낳고 싶다. 넌 정말 건강하게 잘 크겠다. 이렇게 잘 주무셔. 그래 고생하셨어. 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네. 예. 함께 그 어려운 산들을 넘어주신 게 감사하다. 사실 처음에 애기 내 쌍둥이인 거 알았을 때 고민이 좀 됐었거든요. 괜찮을지 아기들이. 근데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좋았어요. 애기들 건강한 거 계속 시켜보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리고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 키워서 보여드리니까 좋았어요. 아기들을 하루라도 더 품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곳. 여보세요. 저 닭돌에 혼자 애기 낳고 얼굴을 되게 안녕. 진짜 막내예요. 이거 막내예요? 네, 다섯째. 맨날 위에서 초음파 볼 때 도망다니던 애가. 아, 얘가 걔요? 네. 네. 진짜? 내 쌍둥이 자연분만은 처음이라 의료진들도 기억한다. 네, 바쁘시죠. 아이고. 지금 다른 분 내지내야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가세요. 잘 가라, 애기야. 잘 키워야지. 그런 마음이 더 드는 날이다. 야, 처음 가는 길로 가는 거 보니까 진짜 여길 벗어나긴 하는구나. 야, 해가 예쁘다. 너무 예쁜 해가. 아, 해 안 예뻐? 예쁘지. 근데 있잖아. 운전할 때 이 해가 운전자들이 제일 싫어하거든. 정면에서 있는 거? 어. 아, 정면에서 입고 이렇게 그 옆으로 안 돌려도 볼 수 있어서 좋지 않아? 내가 봤을 땐 너 운전 좀만 해봐라. 나 절대 운전대 안 잡을 거니까. 아닌데? 나 운전 좋아하는데?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닐 거야, 이제 진짜. 산도 있어. 와우. 산이 아니지, 어디 못 알았어. 사람들 사는데. 아, 여기는 그냥 드디어 왔다. 왔다, 왔다. 와우. 와우, 엄청 예쁘다. 장난 아니다. 진짜 진짜 예뻐요. 어디야? 여기 집이야, 집. 여기 난방 틀어놓을게. 틀어놨어. 아, 진짜? 틀어놓은 게 있던데. 지금 잘 안 되네. 뭐 정변이 나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 면역력이 약한 쌍둥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추운데 배까지 고픈 모양. 이게 뭐 하는 거야? 마음이 급하다. 웬만해선 당황하지 않는 두레시도 허둥지둥. 휘마저 안 도와준다. 먹어. 엄마 먹자.
이럴 땐 진땀이 난다. 집안이 썰렁한 게 난방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 아, 밸브가 하나 잠겨 있더라고요. 공급 쪽이 지금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헛돌었던 거죠. 긴급 처방을 하는 두레씨. 저번에 그 방은 작아서 이거 좀 하면 바로 따끈따끈해졌는데. 22도는 돼야 하는데 난방이 세워라 내워라다. 그렇다고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 이사 오자마자 엉덩이 한번 못 붙인다. 쌍둥이들의 동정을 알려줄 CCTV. 아, 적당할 것 같은데. 한번 자고 있어, 아가. 차를 많이 타서 힘든가 봐요. 역시 이사는 고되다. 고생했다. 그래도 잘했다 싶은데. 애기들 안고 왔다 갔다 화장실 할 때 문 이런 데 스칠까 봐 좀 조심하고, 좁아서 뭐 벽에 이렇게 닿을까 봐 조심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줄고, 이거 다 이제 펼쳐놓으면 또 애기들 그래서 그냥 막 기어다닐 거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널찍하다. 이제 마음껏 활발하게 놀았으면. 새 집에서 맞는 첫날, 환 씨는 청소하느라 분주한데. 소음도 아랑곳 않고 꿀잠 자는 쌍둥이들. 방문만 열어도 앵 울던 녀석들이었건만. 이렇게 오래 자기도 하네요, 낮에. 네, 너무 지금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저도 너무 좋네요. 어, 우리 기물이 어디 갔어? 기물이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 기물이 뭐 해요? 뭐 했어요, 기물이? 형님, 와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공간도 있어요. 패드 안 보고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진작 이렇게 못해준 게 미안할 정도. 이렇게 평화롭기도 하다니. 서로 살이 안 닿으니까 안 깨요. 아기를 찬찬히 볼 여유도 생겼다. 확실히 여자에서 달라. 겸이랑 무혈이 안고 있을 땐 아, 이렇게인데 휘는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면서 나한테 눈으로 말을 해. 진짜로. 이 행복을 어디에 비할까? 시간이 뭐 어떻게 쓸 거 생각 그런 거 안 해도 아주 알차요. 애기들 보고 애기들 자면 이제 뭐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놀다가 잠들었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하는데 아주 알차요. 좋아요. 아이들이 찾을 땐 늘 곁에 있어주고픈 두레씨. 애기들 속상하지 않을 때까지. 엄마 그 정도 살았으면 괜찮아 이제는. 이런 거. 너보단 오래 살고 싶어. 널 위해서야 너가 슬플까 봐. 그런가? 어. 만약에. 왜 울어 또? 이거 울 거야. 그냥. 엄마가 되고 눈물도 부쩍 많아졌다. 아니 그냥 너가 내가 죽었는데 너가 장례식 치러줄 때 준비할 게 얼마나 많냐? 뭘 많아? 그때면은 얘가 보겠지. 짜증내면서 하겠지. 네가 안고 있는 바쁘다고 계획대로 안 되는데 배도 고프다고. 내가 그거 보고 울 것 같아.
속 깊은 아내의 모성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사 오면 꼭 하고 싶었던 일. 감사. 바로 쌍둥이들 물놀이다. 위에는 좀 여유롭게 하고 밑에는 빵빵하게 해도 돼. 아. 새 튜브도 꺼냈다. 이야! 우! 전에보다 잘하네. 전에는 이렇게 뺑글 돌면 그만이었는데. 그치? 그죠? 그죠? 물 좋아하는 무열이도 입수. 오! 여기 신나. 피가 제일 웃긴다. 미숙아로 태어나 이만큼 자라준 게 새삼 고맙다. 얼굴이 여유가 있잖아, 얘가. 수영 잘한다. 좋아해, 조비. 이것저것 잘 다닌다. 어, 맞아. 군둥이 엄청 웃기다. 너무 귀엽지 않냐? 좋아. 여보, 뱃속에서도 이런 거 먹었을 것 같아. 아, 초반에? 좁아서. 제가 배가 이상하게 빨리 뿐다 해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불어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쌍둥이였고 첫 쌍둥이였었어요. 그 첫 쌍둥이 그 톡방이 있는데 그 뭐 서로 배에 얼마나 나왔다 인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 배는 너무 커서 이 살인가 이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내 쌍둥이였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기쁨은 그 몇 배나 크다. 그래, 마음껏 움직여. 제일 잘한 게 아이들과 만난 일. 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힘으로. 삼남매 맞이인 두레신 유난히 동생들을 예뻐라 했고 아기들도 좋아했었다. 언니 저도요. 아 좋아 좋아. 뜯어볼까요? 잘 놀고 배불리 먹으니 이 순간이 천국일 터. 그런데 조금 컸다고 전에 없던 요구가 늘었단다. 얘네가 요즘 앉아 있을 나이에요. 밥 먹고 나서 트름 다 했는데 그전엔 좀 잤거든요, 바로. 요새는 앉혀달라고 자꾸 찡찡거리거든요. 여보, 무효리가 겸이를 보면서 제대로 반응을 한다. 겸이를 제대로 이렇게 보고 아빠. 겸이 이제 눈 잘 보이나 보다, 그치? 그러니까. 반응도 잘 못하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보는 것도 보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았거든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 겸이를 뚫어져라 봐요. 이런 적을 본 적이 잘 없어요. 확실히 수술하고 좋아졌나 봐요. 봐봐.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그날 오후 환 씨가 고이 모셔뒀던 쌍둥이용 유모차를 꺼낸다. 이게 아기들이 좀 작아서 원래는 바구니카 시트가 조금 더 잘 맞고요. 이제는 좀 커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가 돼서 지금 시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네 쌍둥이 출산을 축하한다며 선물한 유모차다. 아, 그래야 이게 땡겨지니까. 환 씨는 미리 조립도 해보고 구석구석 살피며 사용법부터 익힌다. 애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처럼 고민하는 걸 그때 가서 하면은 애기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 걸로 하고 나서 나가야 돼요. 역시 준비된 아빠였다. 찾았고 이거 한번 해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지. 그럼. 유모차 시운전도 해볼 겸 다 같이 집을 나서는데. 아유 좋아. 왜 뭐가 그래 좋아? 편하니? 무열이도 왜 이렇게 좋아하니? 너네 이런 걸 원했었어?
나간다는 말에 우리가 제일 신이 났다. 이런 날이 오기는 온다. 동네 지리도 익힐 겸 찾아온 마트. 날씨도 봄 같아서 나들이라도 나온 기분이다. 예상대로 신선한 채소가 지천. 장난 아니다. 여보, 먹고 싶은 건 뭐야? 이런 건 처음이야. 야, 배추 1,700원이래. 싸 먹어야지. 가지 3개 2,000원. 아, 근데 식재료를 이렇게 보고 산 게 얼마 만이냐. 그러니까. 늘 그냥 마트로 띡 주문했었는데. 아, 좋다. 이거 좋아? 어. 이런 일상이 그리웠다. 야, 휘가 초롱초롱하네. 우와. 호기심 많은 휘 눈에는 별천지인 모양. 세상 중인가 봐. 우와, 세상에. 아, 죄송합니다. 보기 드문 쌍둥이들 행차에 시선이 쏠린다. 막막하고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뭐 한 번씩 나와볼 법한 것 같아요. 축복받았다고. 좀 전에 어떻게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 말은 되게 기분 좋았어요. 첫 외출은 성공. 따뜻한 덕담에 새 동네에도 금세 마음을 붙일 것 같다. 고기 많으니까 더 먹자. 와. 뭐 고기 구워갖고 뭐 해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적당히 구워 하면 되죠. 이런 게 설명이 다 있어요. 오늘 식사 담당은 환 씨. 요리 레시피가 있으니 걱정 없다. 아내 복직하고 제가 혼자 육아휴직 나왔을 때 살림을 좀 해보려고. 예, 네, 뭐 이런 거 집 정리 이렇게 다 끝내고 나서는 이제 또 심심하잖아요. 아내 오기 전에 뭐 요리를 좀 해보고 그러려고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니까. 단점은 오래 걸린다는 것. 올리고당? 그래도 조리법을 따라하다 보니 맛은 비슷하게 나온다. 이게 주물럭인가? 두루치기가 아닌가? 비슷하긴 한데. 아, 근데 있잖아. 요거랑 나랑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집에 온 것 같다. 나도. 나도 그래. 오늘 고른 메뉴는 환 씨에겐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두루치기 좀 해주셨거든요. 한 번씩은 할머니 음식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요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맛은 어떨까? 자, 드세요. 얼만큼? 아니야. 짠. 내친 김에 연애 시절 기분도 내본다. 아, 훌륭하다. 애기들 다 자고. 맛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 만인가? 1년 좀 안 됐지. 왜냐면 여보 배부르고는 이러기 힘들었으니까. 맞아. 아, 술이에요? 아, 탄산수요. 기분만 내는 거 그치? 짠! 아내는 술을 안 먹고요, 원래. 제가 술을 좀 좋아했었는데 내 쌍둥이 배불러 와서 이제 언제 갑자기 맞아. 응급실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술을 끊었어요. 저는 오늘 한잔 할까 이렇게 꼬시거든요. 아직까진 말려요. 그러니까 안돼 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문별이다. 귀엽지? 연습하는 거. 문별이는 항상 노력하고 있어. 좋다. 집에 오려고 항상 노력 중이지. 안녕. 영상 통화하는 거야. 은별아, 잘 있어? 은별아, 알아보겠지? 은별아, 아빠.
별아, 좀 이따 보자. 알아볼 거야. 꿈에서 우선 보자. 낳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여보내 했던 문별이 그 빈자리가 늘 허전하다. 항상 있어요. 문별이 항상 왼쪽 첫 번째 자리. 항상 문별이 왼쪽 첫 번째 자리. 별아,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사랑한다. 울지 마. 왜 또? 나 또 모르겠어. 참.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 하고 싶은 말도 많다. 엄마, 아빠랑. 크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더 궁금하고 알고 싶다. 아마 말가닥이지 않을까, 문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해서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할 것 같아. 이 정도 해도 되잖아 이러면서. 어 그럼 하려고.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이러면서. 우리도 잡아먹는 거 아니야? 힘든 시간이 엄마 아빠를 더 단단하게 해준다. 쌍둥이들이 일찍 깼다. 잘 잤어? 잠 잘 오지? 잠깐만, 엄마 줄게 잠깐만. 부지런히 키워야 하니 배고프다는 소리도 반갑다. 애기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철분제를 이제 받아야 될 걸 못 받아가지고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건 열심히 채우는 중. 쌍둥이 넷다 작게 태어난 터라 육아의 목표는 잘 먹이고 잘 재우는 것이다. 다행히 잘 따라줘서 대견할 뿐. 이 틈에 할 일이 있다. 남자가 팬티, 애기 팬티.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애기들 당근에 온 거예요. 언니들이 이제 애기 다 커서 버린다 그러면은 차에 막 한가득 실어오고 그랬어요. 아기용 모빌은 두레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온 것. 이걸 쓸 날을 기다렸다. 봐봐 이쪽을 봐. 이거 뭐야? 본다 본다. 자. 오! 육아를 하면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도 컸지만 엄마들의 어려움도 알게 됐다. 그렇게까지 힘들 일인가? 자기 아기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아기고 이런 거를 떠나서 사람이 얘기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냥 무건 수행하는데 뭐 산후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제야 좀 공감을 했어요.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아빠도 아이가 겪어봐야 되고 남편도 키워봐야 되고 그런 중요한 순간들 같이 있어봐야 되고 라고 생각해서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대신 직장에서도 형편껏 육아에 참여했다. 그 홈케어로 회사에서도 이제 쉬는 시간 되면 찾아보거든요. 뭐 하는지. 그러면 자고 있거나 그러면 야 일어나 애기 봐 이러면서 일어나 이러고. 아이와 함께한 시간만큼 부모도 성장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며칠 뒤 아기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부부. 맘마 맞아? 이거 맘마가 잘못했어. 조금 특별한 모임에 가는 길이다. 멀리서 온 지인들이 일찍 도착했다는 연락에 급한 두레씨. 어,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던 세 쌍둥이네다. 진짜 크다. 와, 너무 잘 컸다. 어떻게 오셨어요? 차 끌고 겨우 왔죠, 진짜. 세상에 애들이 몇 명이야. 오자마자 배고프다고 난리. 체면을 차려야 할 자리에서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 녀석들이다. 기다려. 자, 일단 물자. 야, 너도 물자. 형우야, 너도 물자. 너 먹어야 정해지지.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저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임기응변 육아엔 도 같은 두레씨. 혼자서 거뜬한 일을 강훈에는 아빠까지 나섰다. 순서 다 어떻게 돼요? 아, 둘째가 무혈이고요. 아니, 둘째, 셋째, 넷째. 네, 무혈이, 겸이, 휘. 첫째 문별이 희랑 닮았어요. 얘가 저 안고 있는 애가 신우, 얘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인우, 얘가 강우. 처음에 이름 부를 때 헷갈렸어요? 헷갈려요. 전 지금도 계속 바꿔 불러요. 아무래도 애기들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좀 그만 먹고 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더는 진짜 힘드실 것 같아. 똑같이 쌍둥이들을 키우다 보니 궁금했던 육아 정보들이 오간다. 쌍이에요, 젖꼭지? 젖꼭지는 S.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M으로 먹었더니 애들이 막 이렇게 팔고 그래가지고 다시 S로 돌아왔어.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하루 정도는 켁켁 거려요. 네, 그 다음부터 적응해요. 저는 두려운이 너무 만나고 싶었던 게 뭐 첫째가 있어서 그런지 막 우리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다 알려주고 언니가 엄청 인싸죠. 처음에 사둥이 가졌다고 했을 때부터 남다른 존재. 남편들 방도 따로 만들었는데 남편들은 바빠서 그런지 말이 진짜 거의 없어요. 네. 만나서 언제 술이나 한잔 하시죠? 약간 이런 얘기만 하고. 또 세 쌍둥이 엄마다. 언니. 혼자 아기들을 데려올 수 없어 크다이만 함께 온 나워 씨. 한 명 언제 태어났나? 초중순에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도 한 명은 아직 병원에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약간 키워줘서 고마운 거 반, 보고 싶은 거 반. 맞아요. 진짜 고맙고 보고 싶고 감사드리면서. 한 명이 병원에 있는 같은 처지라 힘들 때마다 서로 다독인다. 의료적인 거를 내가 못하니까. 제일 안전한 곳에 제일 편안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제일 편해. 저희도 그렇고. 뒤통수 진짜 예쁘다. 언니가 다 해준 거 같아. 아니야, 고려표. 끼니를 챙겨 먹이니 조용히 잘 노는 쌍둥이들. 그 틈을 타서 어른들도 빨리 식사를 해치우려는데 그래도 자유롭진 않다.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 고기를 잘 먹네. 애기 고기 줬어, 그렇게? 아니 저희가 고기를 아까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쉬었잖아. 아, 그랬어? 내가 그렇게 주지 말라고 했지. 안 그래도 잘 먹는다 했다. 옆으로 가. 절로 갈게. 아, 나 애기가 왜 그러는가 진짜. 다른 집도 마찬가지란다. 저희는 연애를 오래 했는데 진짜 이렇게 안 싸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싸웠거든요. 근데 애 낳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 애기 때문에 싸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싸우는 건 아니죠. 혼나죠. 우리 남편이 맨날 하는 말이야. 일방적으로 내가 당하는 거다. 맞아. 싸움이 안 되죠. 안 싸우다가 육아할 때 진짜 많이 싸워. 맞아요. 육아할 때 진짜. 쌍둥이 키우는 애 환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로운 집에 익숙해져가는 네 쌍둥이네. 기분 안 주세요? 어디? 일상도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네, 안녕하세요.
문별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저희 쪽에서 이제 3교대 하는데 예, 예. 애기 그 배 쪽에 상처 쪽에 위에 바르는 연고 같은 게 있어요. 아, 예. 그거 저희가 하루에 예. 이제 한 주 한 근무 초당 한 번 두 번씩 발라주거든요. 아, 근데 교수님도 아까 네. 한번 돌고 가셨는데 네네. 일단 뭐 지금 네. 컨디션 괜찮아지러 가면 될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드디어 문별이가 집에 오는 걸까?